기업들이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도 만약 이 가장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면 학창 시절에 이렇게 메꿔 나갈 수 있는지. 한국 분들이 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좀 많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좀 테리토리를 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마켓을 위주, 한국 마켓은 다르다. 이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한국은 단일 민족이다. 그만큼 외세에 많은 침략이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순수하게 단일 민족으로서 커왔다. 얘기가 좀 많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배울 때도 그런 말이 있었나요? 하여튼, 그런 게 우리의 어떤 자부심과 그 자긍심의 원천이었고, 또 저 자신도 한국 사람으로서 단일 민족에 대한 그 많은 외세가 침입이 있었음에도 그 자존심을 지켰던 건 중요한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한번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서 글로벌라이즈를 할, 물론 그 당시에 글로벌라이즈에서는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겠죠. 그죠? 로마가 어딜 정복하고 뭐 그런 뜻이 포함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다른 쪽에 나가서 좀 도전적으로 다른 시장까지 좀 이렇게 테리토리한 걸좀 벗어나가지고 다른 시장까지 도전을 해본 그런 역사가 우리에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분들은, 한국 분들은 옛날에 예의범절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나서는 것보다는 조용히 듣고 뭐 어떻게 존경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유교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랭귀지, 그러니까 이 어떤 언어에 대한 장벽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카이스트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볼땐 굉장히 좋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영어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자신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언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핸디캡이라고 본인이 느끼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핸디캡을 제거하고 본인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서는 그러한 언어라든가 또뭐 다른 마인드셋이라든가 애티튜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지금 현재 배우시면서 성장하시면서 제거해가는 과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토마스 프리드먼의 그 책을 언급하시면서 IT 기술의 발달이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그 시공간을 제외하고 기회의 균등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일단 자본주의 논리 측면에서 어떤 그런 기술이 가지게 될 파급 효과가 시장성 측면에서는 그런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또 서구 열강이 아닌 어떤 자원빈국이나 그런 정부의 빈국에는 늦게 파급되고, 그로 인한 정부의 시차는 결국에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의 쏠림 현상을 통해서 정보의 양극화 내지는 어떤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것 같은데, 아까 처음 슬라이드 말씀하실 때그 휴먼 네트워킹을 강조하셨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책의 내용은 이 모든 사회가 평등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평균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저자가 얘기한 거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저자와 다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미국 중심적인 어떤 그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인용했던 이유는 The World is Flat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어떤 그 표현 자체가 현재 우리가 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트렌드를 좀잘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책을 설명을 드렸고. 시스코라는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강 대표님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에 최고의 유수의 IT 기업에서도 일을 하셨고, 지금 또 최고의 기업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참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없는 질문인데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너무 과천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13살과 14살 때 꿈이 뭐였느냐? 저도 뭐 한국에서 자라고 가정한테 겪었기 때문에 그때 그나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이스트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공부 못해가지고 카이스트 못 들어가고 다른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리스크 테이킹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건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거나 이게 참 힘든 일인데 그럼 내가 해보겠다 하고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킨 게 물론 많은 부분에 실력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운도 따라줬겠죠. 그죠? 근데 그런 젊었을 때 그런 리스크 테이킹 다시 말해서 저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냥 놔둬도 이렇게 올라갈 텐데 놔두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떠나가지고
한번 그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부담을 해보고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럼 젊었을 때니까 못할 게 뭐가 있냐. 실패하더라도 아직도 뭐 그런 생각을 초창기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계기도 됐고요. 또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던 계기도 됐고 또 그 많은 기업들이 자기 자리에 안주하는 그런 그 경영자나 직원의 상을 어느 기업한테 물어보십시오. 요즘 나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내 일만 딱 하는 사람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저희가 시스코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그 리더십의 상은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내부적으로 그 디스럽티브하고 그러니까 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많은 좀 다른 이 생각들 많이 하는 그렇다고 4차원이 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희 내부에서는 시스코 내부에서 그 저희의 가장 바람직한 직원과 리더상을 C-LEAD라고 부릅니다. 내부의 용어거든요. C-L-E-A-D. 그러니까 C는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콜라보레이션. 나는 뭐든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세 명만 모여도 분명히 나보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C-LEAD. LEAD L은 LEARNING. 항상 뭘 하든 간에 계속적인 뭔가를 배워야 되는 그 자세. 그다음에 L-E-E는 EXECUTION. 맨날 생각하면 뭐합니까? 가서 실행 용기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앉아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 필요 없어요. 가서 실행을 해보고 그거를 실제 효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A가 그 accelerate. 오케이? 자기가 전략을 짜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그 disruptive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창의적이고 현재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걸 좀 제안해볼 수 있고 한번 시행해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그 시스코 그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요구하는 상인데 제가 그때 좀 약간은 디스럽티브 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그나마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미래의 CEO를 꿈꾸신다면 더욱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함께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말씀해 주신 강성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이상으로 EBS CEO 특강 여러분들과 함께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강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